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200번입니다.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1번 실무교육. 중개 실무교육 내용은 폐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인데,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목적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죠. 그래서 법 바뀐 것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실무교육, 연수교육 내용 모두에 해당됩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암기프린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5개를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교육제도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202번입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거래 사고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번 문제입니다. 203번 문제인데요. 직무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다 했는데 틀렸죠.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직무교육도 직업윤리는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4번 연수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 사항. 예, 맞습니다. 법제도의 변경 사항 들어가야 되죠.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틀렸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6번이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옥외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X입니다. 연락처는, 즉 간판에 전화번호는 안 적어도 됩니다. 간판 실명제죠?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간판에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됩니다. 헷갈리는 게, 현실적으로 모든 중개업소에 보면 전부 연락처를 기재해 놓기는 했죠. 법적으로는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죠. 연락처를 표기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00만 원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208번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허위 매물 올리면. 자, 그 다음에 개업 209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0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X죠. 이게 중요한데요. 광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 벌칙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되죠?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 광고를 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또는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계계 입주관, 즉 표시 광고를 하면서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총청수,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 이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되죠. 이런 게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2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